초등 4년 차와 5년 중등 1년 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접해보고 도구들도 접했었는데 중등 2년 차에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익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였다면 지금 파이썬은 주된 목적이 AI용입니다. AI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언어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파이썬이 표준 언어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파이썬 복잡하지 않고 하이레벨 랭귀지라서 쉽게 말해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심플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사거나 딴 데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존 페이지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Automate the Boring Stuff with Python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가 좋아요. 소비자들, 독자들의 평가가 워낙 좋아서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내용 자체도 간단하고 단순하고 또 실습할 거리도 많이 있고 해서 재밌는 책이라서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약 500페이지 정도 분량이니까 같이 한번 진행 좀 하겠습니다. 에피소드는 300개입니다.